안녕하세요. 김성주입니다. 본명은 김성덕이고요. 별성덕 큰덕자를 쓰는데 왠지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 같아서 성주라고 했습니다. 별성자 두루주자. 네. 밤하늘에 별빛이 두루두루 쳐서 누구에겐가는 길잡이가 되고 또 누구에겐가는 꿈을 주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는 저서 활동을 좀 여전히 하고 싶어서 네네. 내년 초쯤에 이제 책이 한 권 나올 것 같고요. 또 나오세요? 아직 자녀 셋이 어려워가지고 육에도 좀 시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번에 이제 써주신 책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기업하라라는 책이잖아요. 일단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30여 년 전쯤에 네. 회사 일로 일본 출장을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일본에서 양판점이나 편의점 같은 선진 유통을 목격하게 되었고 네네. 또 작은 것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보니 차도 작고 집도 작고 또 이 신간센 타러 가는 그 지하 상가 점포들도 아주 작은데 네네. 왜 저렇게 작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작은 것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1인 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다가 미국 기업을 소개받아가지고 한 21년간 경험하면서 교육하면서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면 인맥 유통에다가 마케팅을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인맥을 그쵸? 가지고 있지요. 태어나면서부터는 혈연이라는 인맥을 그쵸? 갖고 나오고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는 학연이나 지연이라는 그러한 인맥이 형성되게 돼 있는데 인맥의 장점이라면 서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또 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장점에다 마케팅을 결합하면 많은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이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은 다단계를 가장 많이 떠올리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같은 건지 아니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한글로 번역한 게 다단계 라고 하는 건지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게 된 것이 91년경입니다. 그 당시에 국내에 이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일본 계열이 있었고 미국 계열 회사들이 있었는데 사실 국내 법이 충분히 관리할 만한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방문 판매법이 만들어졌었고 91년도에 그 이후에 94년도에 다단계 판매법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무지하고 오해에서 생긴 용어가 다 된 게 판매법입니다. 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인맥을 활용해서 그것을 마케팅으로 활용한다는 그 차원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단계라는 용어가 법률 용어로 채택된 것은 굉장히 지금까지도 안타까운 사실이고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국내 들어올 때는 MLM으로 들어왔어요. 멀티레벨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레벨로 이렇게 자기 실적에 따라서 퍼센테이지 등급이 주어지는 계단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멀티레벨에 대한 개념이 다단계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자와 공급자가 직거래하는 다이렉트로 누군가를 거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보를 줘서 그 사람도 직거래하게끔 이렇게 다이렉트 세일이 오히려 더 맞는 용어인데 다단계라는 용어가 법률 용어로 채택이 됐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다단계로 이제 번역이 된 거고 그다음 좀 한국에서 조금 이제 정착이 되면서 변질된 부분이 있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맞습니다. 그럼 일본에서 계셨다고 했잖아요. 일본 출장을 다녔었죠. 그 일본에서는 이런 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뭐 부정적인 인식이나 이런 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일본에서는 사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해보지는 못했고요. 다만 양판점이나 편의점에서 제가 그 특히 양판점에서는 그 가전제품을 옛날에 그 워크맨, 워크맨을 사오고 또 저기 카메라를 사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봤더니 동일한 매대 위에 전시대 위에 여러 회사 제품을 동시에 놓고 판매를 하니까 제품이 좋아지고 싸지더라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삼성전자 대리점에 가서 제품을 보고 나와가지고 LG전자 가서 또 살펴보려면 그 기간, 거리, 시간 때문에 잊어버리고 정확한 비교가 좀 어려운데 한 매대에서 비교해버리니까 소비자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왜냐하면 자기들 회사 제품이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유통이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로 의미를 갖는구나 이러한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고요. 작은 것, 저기 소호가 그 당시에 화두에 오르던 시절이었는데 신간선을 타러 가는 그 지하 상가의 매장들이 한 2평, 3평 정도 되는데 은퇴하신 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해요. 임대료 작게 나가고 인건비 안 나가고 뭐 웬만해가지고는 장사가 안 돼도 문다들 일은 거의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작게 가든가 크게 가겠구나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1인 기업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도 작가님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마케팅을 이제 지인한테 이제 일단 영업을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직접적인 판매를 함으로써 거기서 가격이 저렴해진다라고 보시는 거죠? 원래 원리를 알고 보면은 공급 회사가 모든 사람에게 다이렉트로 이제 거래를 하게끔 돼 있고 그 사람과 사람 인맥 사이에 오고 가는 것은 정보가 오고 가고 그다음에 AS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오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급에 대한 보상 플랜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생산자가 있고 이 생산자가 판매자한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정보가 오가면서 그렇죠. 이 기업에 이런 게 좋다라더라 한번 알아봐 이렇게 가는 거죠? 맞습니다. 제조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판매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조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게 된다라면 가장 강점, 경쟁력이 강해질 수가 있겠죠. 왜냐 그러면 제조해가지고 직접 고객들하고 거래를 하게 되니까 과정이 한번 전략되는 생략되는 셈이니까 더 큰 강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금 시장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 이 2020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소매시장 규모가 연 한 460조 원이 됩니다. 그 가운데 무점포 매출액이 약 70조 원이 되고요. 그 무점포 매출액 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 매출액은 5조 2300억 정도 됩니다.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 소매시장에 비하면 90분의 1 정도 안 되고 또 무점포 판매 매출에 비하면 한 10분의 1도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확장성은 엄청나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 해보시니까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앞으로 많은 성장을 하실 걸로 보시나? 사실 우리나라만큼 네트워크 마케팅 하기 좋은 나라는 드물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한국 사회는 거의 인맥 사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인맥을 중요시하는 사회이기도 하고 또 하나 더 큰 강점이 뭐냐 그러면 교통 인프라가 참 잘 돼 있어요. 뭐 밤늦게까지도 사람들 만나러 다닐 수가 있고 언제든지 대중교통 활용하든지 자기 차를 이용해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데 이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호주만 하더라도 누군가 만나러 가려고 그러면 2시간씩 심지어 4시간씩 운전하는데 보통 당일날 4시간 운전하고 가서 사람을 만나고 오는 일이 보통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4시간 운전하는 걸 아주 힘들어하죠. 힘들죠. 그래서 굉장히 밀집도도 높고 인맥을 중요시하는 사회고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들어서 가지고 대한민국 기술력이 세계 수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면 특히 이제 서울에서 인정하면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됐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도 우리 한국이 종주국 못지않게 세계 속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되는 뭔가 그 품목 이런 것도 어떤 게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고객들에게 그러니까 소비자가 소비자를 만들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보상 플랜에 사용되는 마케팅 비용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모든 제품들을 소비되고 있는 제품들을 다 취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만들어져가지고 초기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 해서는 건강 기능 식품이나 화장품이 가장 주요한 품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건강 기능 식품과 화장품은 유통 마진에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마진 중에 일부분을 좀 줄이고 그리고도 확보된 마진 가지고 마케팅 비용으로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케터들도 일을 하려면은 소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소득 확보가 되는 그런 아이템이 주 아이템으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죠. 특히 BNH죠. Beauty and Health. 의식주가 해결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보다도 젊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BNH 쪽에 되어 있는 아이템들이 해당되는 아이템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장을 이끌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통 마진이 큰 이제 품목들이 주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적합한 아이템이 되는군요. 초기 성장을 이끌어주는 의미에서는 반드시 필수적이고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생활 필수품 소비자들을 다 이렇게 접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제 책에서 제가 놀랐던 게 우리나라 이제 프랜차이즈 공화국이잖아요. 예, 그렇죠. 프랜차이즈 굉장히 발전된 유통 모델 같이 보이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델이다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본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일본에 갔더니 그 편의점들이 다 동일한 형태의 상호와 저기 인테리어를 해서 이제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도시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 저것도 참 굉장히 효과적인 마케팅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경험을 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나 복제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아요.
서로 네, 동일한 네, 네. 상호를 사용하고 그쵸? 동일한 아이템을 네. 사용하고 복제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은데 다른 점이 뭐였나 그러면 네. 프랜차이즈 사업은 점포 사업이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무점포 사업이라는 거죠. 네. 점포 사업은 네. 점포를 만들어야 되는 비용이 있고 그쵸? 시설비가 있고 제품을 진열해야 되는 제품 구입비가 있고 네. 게다가 나가서 이제 영업을 한 이후에 생기는 소득을 가지고 로열티를 물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점포 사업이고 1인 기업이고 어떤 그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네. 프랜차이즈 사업보다가 훨씬 더 장려되어야 되고 발전해야 될 분야가 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프랜차이즈 사업은 진입하기도 사실 문턱이 높아요. 그쵸, 돈 그쵸. 없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그쵸.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돈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성공하고 싶어하는 열망이나 신념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다가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프랜차이즈 사업은 큰 손실을 그쵸. 감수해야 되는데 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비교적 그러한 손실은 적은 편이지요.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빠르게 부자되게 가능하냐. 이걸 네트워크 마케팅 잘하면은 정말 내가 다른 직업이나 직장보다 훨씬 적은 시간에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게 가능한지. 아, 예. 네. 바로 예. 그 점 때문에 네. 사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앞으로 더 번창할 거라고 보여지는 왜 그러냐 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보상 플랜을 잘 살펴보면은 네네. 네트워크 마케팅 가입해서 네네. 멤버십을 획득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네네. 처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안내를 받아서 도움을 받지만 네네. 알고 보면 전부 각자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전부 네네. 각자 사업인데 각자 사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너의 마음하고 종업원의 마음하고 우선 그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 달라요. 예, 예. 그래서 종업원들은 가능하면은 자기 주어진 것만 하려고 그러고 수범하고 창의적으로 하기보다는 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편이죠. 네. 그리고 가능하면 근무 시간 내에서 하려고 그러고 근무 외 시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오너의 마음은 근무 시간 외든 내든 관계없이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네. 창의적으로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런데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돼 있는 그 많은 구성원들이 전부 독립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네. 회사하고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네. 먼저 제가 우리 PD님한테 알려줬다고 해서 네. PD님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내가 일부분 가져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똑같이 보장을 받습니다. 네.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다 독립사업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왜 빨리 성장할 수 있나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대량 판매 기술입니다. 그 기법입니다. 소나무가 30년 동안 자라야 될 그 성장의 키, 성장하는 네. 키를 이 모소 대나무는 단 6주 만에도 성장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성장하기 전에 물론 이제 뿌리도 내려야 되겠죠. 뿌리가 내려간 이후에는 비 온 다음에 우후 축성격 으로 자란다는 우리가 그런 네. 표현을 쓰고 있는데 대나무는 마디마디마다 다 성장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대나무의 그 마디가 10개면 1cm만 자라도 10cm가 자라고 네. 20개가 1cm 자라면 20cm가 자라는 거죠. 이 성장점이 많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죠. 그 이유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구성원들 모두가 다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성장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0년간 이룩해야 될 것을 단 1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근데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사람들이 좀 의아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뭐 다단계에 떠올리면은 나를 소개한 사람이 내 수당의 내 매출의 일부분을 가져가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죠. 네. 네. 정확하게 이 부분을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여기 명함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밑에 의자 위에다 놨어요. 이 명함을 위로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밑에 명함이 없죠? 없죠. 올라갔으니까. 네네. 내 실적이 위로 올라가면 내 거 없어져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걸 어떻게 올라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있을까요? 오해죠, 그죠? 100이라는 그 소매 네. 가격이 있을 때 네. 30% 3을 전략해서 싸게 네.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입소문으로 네. 하니까 7을 가지고 판매를 해서 7에서 생기는 소득 중에서 3을 분배를 해주면 이 3이라는 크기 볼륨을 네.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노력한 거에 대한 합리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한 플랜이 바로 마케팅 플랜이고 보상 플랜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이후에 네트워크 네. 마케팅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올라간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도 아니고 네.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뭔가 돈을 번다는 그런 게 여기서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 책에서 이제 그 부자 되는 이제 직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비유를 이제 파이프라인과 물지기로 해주셨어요. 아, 네네. 이거 재밌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 파이프라인과 물지기 직업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우리가 직업이
지구상에 참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있고 그쵸. 종류도 다 알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네. 많이 있는데 네. 그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더라고요. 물직의 직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동 수입인데 내가 노동력을 제공할 때 일을 할 때 네.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는 소득이 발생하는데 네. 내가 일을 만뒀을 때 문을 네. 닫았을 때는 소득이 끊어지는 게 물직의 직업이고 파이프라인 직업은 내가 노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계속 소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네.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놓으면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을 때 물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물지게에 물을 먹으려면 샘에 가서 물을 떠서 가지고 네. 와야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노동을 해서 얻는 수입은 물지게 직업이고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이 공급되는 소득을 소위 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은 이제 파이프라인 직업이라고 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물지게 직업에 그쵸. 해당할 것이고요. 네. 파이프라인 직업이라면 이제 연금성 소득이라든가 네. 또 빌딩을 가지고 있어서 매월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기술 로얄티 또는 네. 인세 이러한 소득이 권리 소득이자 이제 파이프라인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아, 그럼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느 쪽에 속하는 직업인가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물론 초기에 투구는 해야 되겠죠. 네. 일을 해서 유통 채널, 즉 네. 인맥을 유통 채널로 만드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유통 채널이 만들어진 이후에 예를 들어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본사는 많은 점포들이 네트워크처럼 지방으로 다 전국에 100개든 200개든 네. 만들어져 있으면 네.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뭐 2% 로얄티를 받으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 파이프라인 수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따른 네. 회사가 적용시켜주는 보상 플랜에 의해서 때가 되면 보상을 받는 그 수입은 네. 파이프라인 수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아, 그래서 이제 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과 세일즈를 이제 구분하셔서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예. 보통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은 사람한테 영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6월 뭐 팔러 다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네. 시행착오를 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네. 제품을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제품 판매를 하면은 오히려 손해고 시행착오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들은 누구에게 제품을 팔아도 다 동일한 가격으로 줍니다. 그런데 내가 100원에 가져와가지고 100원에 팔았어. 네. 그 남질 않잖아요. 안 남죠. 내가 수고하는 수고비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교통비를 들였으면 그 내 돈 써야 되고 밥을 사 먹었으면 내 돈 써야 되는데 네. 남는 것도 없이 어떻게 판매한다는 네. 말인가요? 만약에 그러면 100원에 가져와가지고 200원 받았어. 그러면 이제 100원 남았어. 그거는 이제 내가 이득이 있으니까 내가 뭐 교통비도 쓰고 네. 밥도 사 먹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도 100원에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인간관계는 깨지겠죠. 깨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누구에게인가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방법이고 시행착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세일즈는 네. 어떤 목적이 있나 그러면 제품을 판매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가져온 가격보다 더 비싸게 마진을 얹어서 네. 판매하면 그 마진만큼 내가 소득을 그쵸. 가지는 게 네. 그게 이제 세일즈라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경험하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분에게 정보를 주고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내 사용하던 것을 한번 이렇게 시식이나 시연할 수 있게끔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제품을 갖다 준다든가 판매한다는 네.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분도 역시 나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와 직거래를 해서 네. 제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게끔 안내해 주는 것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동일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다 똑같겠네요. 누구한테 사도. 그럼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이제 오해하실 만한 게 이거는 먼저 시작한 사람이 돈 버는 거 아니냐, 늦게 시작한 사람 돈 못 버는 거 아니냐 이 그렇죠. 생각이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예. 어떤가요 이거는? 일부분 맞을 수도 있고 네. 사실 더 많은 부분은 잘못 오해된 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는데 먼저 시작한 사람이 먼저 성공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같이 다 열심히 했을 때는 먼저 시작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아무리 먼저 성공해도 노력하지 않으면은 나중 시작한 사람보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상 플랜이 오늘날 네. 발달되어 있는 보상 플랜은 그러한 것을 왜냐 그러면 누구든지 먼저 시작했는데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공하게 돼 있고 고소득을 얻어간다라면 네. 열심히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죠. 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의욕은 감퇴될 것이고 동기부여는 안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시작한 사람이 소액의 어떤 혜택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큰 돈은 못 벌게 돼 있어요. 노력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노력했을 때 먼저 성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학교를 입학해서 졸업할 때는 순서가 있어요. 네네. 하지만 학교 졸업해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성공하는 시기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먼저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네. 학교를 늦게 졸업했지만 그 사람이 더 먼저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예,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그와 같습니다. 늦게 시작해도 먼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예.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권리소득이라고 책에 써주셨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예. 권리소득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소득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서 성공적인 위치에 가면은 네. 남들이 1년 벌 걸 한 달에 벌 수도 그쵸, 있어요. 더러는 예. 남들 평생 만져볼 돈을 한 달에 벌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의 시각을 가지냐 그러면 저 사람은 남을 이용해서 불로소득을 가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쵸.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날 잘 발달되어 있는 마케팅 플랜에 의하면은 네네. 절대 불로소득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남들이 모르고 있거나 또는 불신하고 있을 때 열심히 네. 마케팅 공부를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네.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또는 그 모르고 있는 분들한테 정보를 알려주고 많은 수고를 해서 유통채널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네. 유통채널이 네트워크처럼 만들어졌다는 것은 수고의 결과입니다. 네. 사과나무를 키웠는데 사과가 열렸어요. 네. 그러면 사과 주인이 사과나무를 키운 사람 것입니까? 그 구경한 사람 것입니까? 키운 사람 것입니다. 그렇죠. 네. 사과나무를 키운 사람의 사과에 대한 권리가 당연히 그렇죠. 있는 거죠. 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유통 채널을 만든 사람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과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네. 만든 사람한테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파이프라인 같은 수입이고 네. 권리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신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해보려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좋은 뭐 사람을 만나야지.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사업자이신 분 중에서 네.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만 이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다.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초기에 시작할 때는 모든 게 생소하고 잘 모르는 네. 뭐 왜냐하면 제품의 어떤 품질력 그쵸. 뭐 여러 가지 효능 효과 또는 뭐 막 보상 플랜도 네. 회사마다 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잘 모를 때 잘 안내해주는 잘 알려주는 사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려면 우선 자기를 내려놓고 멘토를 먼저 만들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네네네. 왜냐 그러면 멘토는 경험자가 알려주는 것이죠. 네. 우리가 낯선 곳을 여행할 때 예를 들어서 남미 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를 처음 간다고 할 때 두렵죠. 어떻게 가야 될지 또 가서 뭘 봐야 될지 뭐 네. 어디서 묵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디를 가봐야 우리가 알차게 네. 여행을 하고 올지 모든 게 다 미지의 세계니까 그런데 그럴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네. 안내를 해주면 그 사람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 사람 따라가기만 하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네. 또 노상 강도를 만날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고 네. 또 봐야 할 것을 놓치는 일도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잘 관광을 하고 올 수가 있다는 그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할 때는 그 가이드와 같은 사람, 네. 멘토, 네. 그 스폰서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멘토는 외부의 사람보다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스폰서가 가장 멘토 역할을 잘 해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분의 도움을 받는 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처음 이제 가면은 예, 예. 이 사람이 좋은 멘토인지 좋지 않은 멘토인지 모르잖아요. 예, 예. 좀 그렇죠, 구분할 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분이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네. 열심히 활동하는 분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일 수도 있고 네.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더라도 능력을 잘 발휘하는 분이 있고 네. 못한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럴 때 이렇게 바로 직계 스폰서가 아니더라도 네. 그 위에 스폰서라도 도움을 청하면 아마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같이 하나의 어떤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네. 예,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일반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그 사업 노하우를 돈 주고 사야 되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그냥 내가 하고 싶다 알려달라 그러면 알려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그 작가님 말씀 듣고 좋은 멘토를 만나서 열심히 하면은 나도 뭔가 네트워크 마케팅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네트워크 네. 마케팅 사업을 하려면은 네. 본인이 정말로 성공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 야망이나 야심이나 뭐 그래 열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왜 이 네.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네. 누가 한번 그쵸? 이렇게 알려주니까 네. 따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왕 내가 시간을 투자할 거면은 정말로 내가 시간 투자를 해서 네. 끝장을 볼 건지 뭐 이런 승부수를 띄워볼 건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회사와 제품과 보상 플랜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회사 포함해서 오너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스펙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어디서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또 별개의 재능이나 능력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성공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그 스펙보다가 그 오너의 어떤 그 경영 철학이라든가 사실은 같이 살아가는 개념이거든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수익의 일부분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네. 같이 성장해가는 그렇죠. 그런 네.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너의 그런 경영 철학도 봐야 되고 네. 또 회사가 얼만큼 확장성 정말로 믿을만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아이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정말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가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도 이 제품을 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네. 되는 거죠.
거죠. 왜냐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 제품을 사 쓰게 된다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쵸, 그쵸.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모든 매출을 감당해야 되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인지 선택을 네. 받을 것인지 네. 그리고 재구매가 될 것인지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상 플랜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네. 보상 플랜은 대체적으로 이제 합리적으로 노력한 만큼 소득이 주어지는지 누구나 공평하게 공평하다는 게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고 네. 노력 많이 한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한테 적게 주는 게 이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N분의 1로 주는 건 절대 공평한 게 아닙니다. 그 불공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실현 가능성. 보통 아주 먼저 시작한 사람만 혜택이 있는지 또는 특별하게 능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은 보통 사람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초기에 아주 좋은 모든 걸 잘 갖춘 회사 초기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개척자 정신이 필요하겠죠. 그쵸. 모르는 사람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쵸.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중에 주어지는 부가가치는 훨씬 큽니다. 나중에 잘 나가고 있는 회사에 나중에 시작할 때는 같은 동료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 그러면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뭐 무한대로 완전 커진 큰 파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결국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세입니다. 태도. 절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환경이 또는 개인의 스펙이 성공을 가져다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어떤 태도를 갖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배가 우리가 돛단배가 바다에 떠 있는데 바람이 뒤에서 안 불어준다고 앞으로 못 가 이렇게 얘기하면 환경을 탓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돛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바람이 옆에서 불든 뒤에서 불든 앞에서 불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돛을 이용해서. 그 돛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내 환경 탓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태도라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고 긍정적인 자세. 예를 들어가지고 이 세상은 어차피 긍정적인 사람들의 몫이잖아요. 네, 그렇죠.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빌딩 못 짓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못 짓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문을 구할 때 부정적인 사람한테 실패한 사람한테 물어봤자 안 좋은 얘기만 들려오는 거죠. 그쵸. 검토는 신중하게 하되 결정은 과감하게 하고 그다음에 태도는 요구되는 태도는 뭐냐 그러면 그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그다음에 적극적인 자세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누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갖거나 한번 요행수를 바른다든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면은 결과는 누구든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마음이 제가 초심과 열심과 뒷심이라고 초심은 이제 뭔가 처음 우리가 첫 열정 같은 거죠. 첫사랑 같은 그렇죠. 열정 그런 마음이 있다가 용두삼처럼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열심을 내가지고 하다 보면은 또 고비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땐 또 뒷심이 필요한 거죠. 간단합니다. 성공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저는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공이 어디 있는지 아냐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알고 있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성공은 어디 있느냐 역경과 고난 끝자락에 다 돼 있다. 그 이겨내면 오는 거지 거기서 좌절을 하면 못 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고난 역경 없이 성공 주어진 듯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저기 동기부여 강사들이 그런 얘기하죠. 성공자의 과거는 힘들었을수록 고통스러웠을수록 더 아름답다. 그 성공담은 보약 같은 얘기들이죠. 왜냐하면 아 그래 맞아 저렇게 힘든 경우도 이겨냈는데 힘이 되잖아요. 그죠? 작가님은 만약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약에 새롭게 하는 입장이에요. 이제 초심자죠 일종의. 지금까지 경력이 다 없고 이제 새롭게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뭔가 좀 이 틀이 형성된 네트워크 사업자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이제 신생 마음이죠. 한국에 들어오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제 속마음을 지금 깨뜨려 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제 인생 전반 끝나고 저 결혼 늦게 했어요.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양육하고 또 이제 글도 좀 쓰고 이제 그 쉬는 시간 하프타임에 이제 후반을 준비하면서 기회가 되면 회사를 한번 정말로 이 마케팅을 활짝 꽃피울 수 있는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이미 좋은 아이템이 마련되어 있는 신생 회사 여건만 된다면은 거기 가서 한번 역량을 한번 발휘해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회사들은 이미 리더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네들을 몫이라고 보여지고 또 제가 하는 몫은 제가 책에서 기술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실물 경제 그러니까 실전에서 한번 이렇게 다시 만들어 보고 싶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롭게 하시면은 기존 사업자 대비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어떤 리스크들이 있나요? 그럼? 대체적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세상 만사 인사잖아요. 사람
인자, 일사자, 네.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네. 세상 만사인데 네.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인간이고 또 사람을 가장 맞아요. 힘들게 만드는 것도 인간이라고 맞아요.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요즘 그 많은 그 인적 조직이죠. 네.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인문학 교육을 많이 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너무 이렇게 이익에 네. 이권을 쫓아가는 자꾸 이렇게 강팍해져가는 네. 마음들을 좀 순화시켜서 인문학적인 그런 요인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노력인데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 앞에 사람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경물생심 착한 사람도 네. 악해지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런 일들이 사실 참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 용어로 치면은 보상 플랜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회사마다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예. 이 보상 플랜 어떻게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초기에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은 거의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입니다.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은 네. 자기가 이제 제품을 사 쓰는 그 실적에 따라서 퍼센테이지 네. 확보가 네. 지분이 늘어나는데 그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다단계라고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단을 다 올라가고 난 이후 관계부터는 이제 독립하는 겁니다. 인디펜던트 디스트리뷰터라고 해서 독립계약 판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해서 자기가 이제 새로운 일가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네.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미 5, 60년 전에 만들어진 이제 보상 플랜이고 그에 뭐 유니레벨이라든가 네. 또 초기에 매트릭스도 있었군요. 또 이제 바이너리 방식이 나왔는데 현재는 그 바이너리 방식하고 네. 또는 그 바이너리 방식이나 매트릭스 또는 저기 브레이크 어웨이가 이렇게 결합되는 네. 하이브리드 방식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 이 하이브리드 방식이 많이 생겨서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처음부터 알아내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책에서 네.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려면 책을 한번 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제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네.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검토하고자 하는 회사 네. 보상 플랜을 검토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이브리드 방식이 가장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이브리드가 많은데 네. 또 최근에 바이너리 방식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작가님이 보시 가장 합리적인 거? 그러니까 초보자가한테 가장 유리한 플랜? 이런 건 뭔가요? 제가 볼 때는 좋은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바이너리 방식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이너리 방식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마케팅 용어로 두 레그를 만드는 네.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네. 대체적으로 한 레그는 위에 선서하고 같이 만들어서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라인이고 한 레그는 본인이 만들면 돼요. 근데 과거에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은 독립 그룹을 최대 12개에서 16개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네. 참 어려운 네. 얘기입니다. 근데 바이너리 방식은 자기가 엄밀히 말하면 두 그룹 좋은 팀워크가 이루어지면 한 그룹만 잘 만들어도 그렇죠. 예, 예. 의존할 수 있군요. 일종의 협력이라고 봐야 네, 되겠죠. 네, 의존이라고 네, 보다가 네. 저는 그래서 네. 지금 미국계 글로벌 기업들을 보면은 네. 거의가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네. 그네들은 새로운 더 발전된 모델로 마케팅 플랜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거기서 소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국내에서 이 앞선 기술을 가지고 발달된 보상 플랜을 장착한다면은 충분히 50년 전에 시작한 기업들도 따라잡을 네.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만 쓰이는 용어들도 좀 있잖아요. 있지 않네. 네, 그 용어들 좀 몇 개 좀 소개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용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책에서 제가 꼼꼼하게 이제 적어놓긴 했는데 네네. 초창기에 국내 들어올 때는 그 스폰서를 상선, 터널을 하선 이렇게 했어요. 상하로 구분해가지고 내가 먼저 시작해서 네, 스폰서가 먼저 시작해서 위에 있다고 상선, 아래 있다고 하선 이렇게 했는데 네. 사실은 그 잘못된 용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수직 관계, 상명 하복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네. 전부 수평 관계예요. 다 동일한 사업자입니다. 근데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고 이렇게 따진다는 것은 네. 그거는 안 맞죠. 개념 자체가 네. 틀린 겁니다. 그쵸. 그래서 수평 관계인데 상선이다, 하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용어가 네.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네. 이제 거의 없어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새끼 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그것도 마케팅 용어로는 부적절한 것 같고 그래서 파트너 또는 이제 스폰서 이렇게 이제 상선은 스폰서, 하선은 파트너 이렇게 이제 됐고요. 또 보상 플랜 또는 마케팅 플랜 이런 용어도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많은 용어들이 있죠. 뭐 우리가 크로스 라인이라는 말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용어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네. 인백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점포를 하는 사업 같으면은 점포 진열을 해놓고 만들어놓고 그걸 보여주고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네. 무형의 사업이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 호칭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공유해야 되는 그 명칭이 우리가
서로 쓰는 언어가 다르면 일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바벨탑이 무너지는 이유도 언어가 다르게 그쵸, 무너지잖아요. 예, 그쵸, 예. 그래서 통일된 용어들을 사용해야 좋다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약에 시작을 하면은 뭐 매출을 이렇게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건가요? 예, 예. 거기서 수당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은 수당이라는 것은 보상, 수당. 사실은 보상이라는 용어가 더 합리적이고 또는 보너스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네,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매출액의 35%까지를 수당으로 네. 보상을 풀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그 보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매출이 올라가도록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도 있고 네. 전에 우리 PD님도 서부 영화 보면은 어떤 추적자가 범인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네. 그 저기 선술집에 들어가가지고 네. 그 바텐더인가요? 네. 바텐더한테 봤느냐? 네. 고개 저으면은 $5 딱 주면은 네. 아, 예, 예. 알려주잖아요. 예, 예. 그 정보를 주는 거에 대가 돈을 주고 정보를 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쵸, 그쵸.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이 바로 그겁니다. 제품을 알려서 매출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네, 보상과 뭐, 수당이 비슷한 용어군요. 같은 용어인데 이름만 다를 뿐이죠. 보상 외에 또 어떤 개념이 있나 그러면은 그것을 앞으로 계속 주겠다는 약속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아, 그쵸, 내가 그럼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생기겠구나. 그쵸, 그쵸. 예, 꽃이 벌과 나비를 불러들입니다. 그냥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나비와 벌이 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꿀을 빨아먹고 그 꽃에는 흔적을 남겨주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수정을 시켜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 꽃은 열매를 얻고 벌과 나비는 꿀을 얻어가는 거예요. 이런 관계인 겁니다. 회사는 수익의 일부분 보상 플랜을 위해서 보상을 주는 거죠. 보너스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꿀을 얻어가는 나비와 벌과 같은 거고 회사는 열매를 얻는 거죠. 그래서 공생관계입니다. 그래서 보상, 수당 같은 돈을 가지고 부르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같은 개념이고요. 수당이나 보상이 누가 판매한 것을 주는 게 아니고 회사 이익금 중에서 일부분을 떼가지고 보상 플랜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예. 그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기업과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기업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좋은 점이 있고 편견이 많구나 해서 내가 이걸 기회 삼아서 한번 해봐야겠다고 하셔도 이게 내가 하려는 그 기업이 불법적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좀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좀 구별법이 좀 있나요?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공정거래위원회나 직접 판매공제조합 또는 네네. 특수판매공제조합. 이 공제조합은 뭐냐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러한 마케팅이 들어와가지고 악용되면서 네. 많은 피해자를 많이 만들고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됐어요. 네. 그래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보험회사처럼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에서 보상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만들어졌고 후에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 그러니까 이 판매 방법을 직접 판매라고 얘기한 기관이 있는가 하면은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 만들어졌는데 그 둘 중에 하나 가입이 돼 있으면은 합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법적인 건 가입 못 하나 보죠? 불법적인 회사가 가입을 하려 그러면 이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조건에 가입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안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불법적인 회사는 무조건 가까이 하면 되질 않습니다. 거기가 다 한탕주의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마지막 가입하는 사람들 그 돈 가지고 수당을 나눠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지요. 그럼 어떻게 악용되는 건가요? 악용하는 이유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고요. 또 짧은 시간 내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 욕구가 그거잖아요. 그쵸. 최소한의 투자로 네. 최대 이익을 얻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쉽게 짧은 시간 내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 마케팅의 기법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사람들을 입에서 입으로 돈을 빨리 벌 수 있겠더라 뭐 이렇게 하면 많이 준대더라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가는데 그것은 절대 왜냐 그러면 설령 내가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 마음 아프게 만드는 돈은 절대 벌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맞죠. 제가 느낀 게 깨달은 바가 뭐냐 그러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가르침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벌되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라. 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게끔 벌어야 된다. 건강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도 아프게 하지 말고 벌어라. 그렇게 벌 수 있으면 많이 벌어서 본인 쓰고 남거든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라. 이 아주 참 좋은 가르침을 줬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악용하는 사람들은 상대방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멍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리고 돈을 벌겠다는 그 욕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자영심을 조장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큰 소득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자동차, 멋진 사무실, 뭐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 마음을 현혹시키는데 절대 불법적인 회사들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보따리 싸가지고 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까지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네, 가리내는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직접판매공제조합 또는 특수판매공제조합에다 전화 한 통화 해보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예. 간단하군요. 생각보다. 예, 예. 그 이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해보려는 사람에게 좀 찬물 끼얹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결코 모두가 성공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들은요. 네. 우리나라 기자들도 또 정부 그 저기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사람들도 네. 그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성공률이 뭐 불과 1%밖에 안 된다. 뭐 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굉장히 큰 오해고 또는 무지의 소산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네. 제가 언젠가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김포공항이 영종도로 옮겨가고 나서 네. 이 청사가 비어있던 적이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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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어떤 그 네트워크 업체가 들어갔는데 그 이름이 네. 제가 위베스트라고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하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하는데 4만 명의 가입자 중에 1만 명이 억대 연봉자다. 네. 굉장히 성공률이 그쵸. 높은 거예요. 25%인데 예. 네. 그러면서 아주 그 입에 막 신나가지고 거품을 물면서 자랑을 하고 네. 그러는데 부자 마케팅을 한다. 그래서 네.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뭐 귀금속 시계, 네. 차도 뭐 최고급 차로 바꿔가지고 네. 부자 된 것처럼 네. 미리 땡겨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빨리 꿈깨라 그랬어요. 그 성공률이 높은 게 장점이 아니고 네. 성공률이 높은 게 큰 화가 될 거다. 왠지 아세요? 왜요? 4만 명이 일으키는 매출의 그 공동체가 그 매출액이 다른 사람의 소득을 만들어줍니다. 3만 명이 1만 명. 다시 말해서 3명이 1명을 억대 연봉자 만들려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줬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절대 그 안에 매출액 돈을 네네. 외부에서 누가 주질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을 그 회사 멤버들이 다 쓴 거예요. 그쵸, 그쵸. 그게 매출액 전부야. 그중에서 4만 명 중에서 1만 명은 성공하고 3만 명은 못해서 꿈만 먹고 살아. 그러면 3만 명이 1만 명을 억대 연봉자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3만 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재산 날리는 거죠. 네. 폐가 망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성공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네. 그 하나의 네트워크라는 그 큰 조직이 만들어지면은 그 안에서 대체적으로 매출이 거의 다 발생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도 많아야 됩니다. 재구매도 많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공자가 나와야 되는 거지. 네, 네. 다 성공한다면 자 우리가 소는 누가 키워요? 그쵸, 그쵸. 소 키우는 사람이 있어야 소고기를 먹죠. 네, 그쵸, 그쵸. 그죠. 매출을 올리는 사람 그 매출을 올리는 사람이 사재기를 올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사 쓰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성공자가 나와야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네,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까 그 저기 네트워크 마케팅과 세일즈의 차이점을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세일즈는 판매하는 걸로 끝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가 아니라 추천과 복제의 그 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더하기 4는 7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산술법이니까 네, 누구나 네. 다 알아요. 삼촌 동자도 아는 얘기죠. 네. 그러나 3더하기 4는 5라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그게 어떻게 맞느냐? 그렇죠, 그렇죠. 근데 3에도 제곱이 붙어 있는 거, 4에도 제곱이 붙어 있는 거, 5에도 제곱이 붙어 있는 거, 이건 이제 씨앗인 거죠. 사람 마음 속에는 씨앗이 있어요. 네네. 성공하고 싶으시죠. 네네. 그 씨앗 키우면 돼요. 네. 자, 누구든지 다 그 씨앗이 싹을 틔면 되는 건데 사과 속에 씨앗이 싹을 틔우면 새로운 사과를 만들어내는 논리 같은 거죠. 3더하기 4는 5, 이거 틀리다. 왜냐 그러면 3더하기 4는 7인데 7에서 4를 빼면 3이 남아. 4원에 가져와 가지고 7원 받았어. 그러면 7원에서 4원을 빼고 난 게 3이 남았어. 네. 그러면 3은 자기 마진이야. 이건 1차 판매 방법이고 소량 판매 기술인데 네. 3 더하기 4는 5야. 이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근데 제곱의 법칙을 아니까 3, 3은 9, 4, 4, 16 네. 9 더하기 16은 25야. 그 5, 25야. 3 더하기 4는 5. 여기서 제곱을 볼 줄 알면 네. 씨앗을 볼 줄 알면 계란에서 다구름 소리를 들 줄 알면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렇게 원리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계란에서 다구름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계란 속에서 닭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성공하고자 하는 그 씨앗, 열망, 네. 신념 이런 것들이 꽃피기 시작하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제가 되니까. 추천과 복제가 되니까.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은 너도 나처럼 내가 열심히 제품을 애용을 했어요. 하고 하니까 좋으니까 애용하는 거겠죠. 그죠? 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네. 내가 필요해서. 애용을 했더니 뭐 피부가 좋아진다, 건강이 좋아진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애용하는 이유를 주변에서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너 왜 그거 또 먹고 있고 또 아직도 발로? 그러면 나 이거 너무 좋아. 왜 좋은가 했더니 이거 내가 먹고 좋아가지고 알려줬더니 돈까지 생긴다. 프로슈머가 됐어. 나 생산 네. 소비자가 됐어. 네.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쵸. 어떻게 하면 돼?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추천해 주는 거예요. 추천해 주고 그럼 너도 나처럼 해라 이거야.
내가 열심히 애용하는 모습을 아. 보여주고 그것을 보고 궁금증을 가지고 또는 질문을 해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소비하면서 돈 번다는 얘기는 좀 생소합니다. 생소하죠. 그죠? 돈 쓰는 일하고 버는 일하고 완전 별거였어요. 네. 그죠? 네. 근데 불합리하다는 거죠. 저는 어느 정치인을 참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분이 네. 사회 기부하면서 500억인가 뭐 많은 돈을 기부를 하면서 내가 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덕분에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기부를 하겠다. 그 참 좋은 기업가라고 그쵸, 보여져요. 그쵸. 예. 지금까지 유통업체들이 돈을 벌어가기만 했어요. 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는 돈을 벌어가지고 공헌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나눠주는 돈을 나는 소비자 하면서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엘빈 토플러가 세계에서 프로슈머 생산 소비자 얘기를 했는데 농부들이 자기들 농사 지어서 남는 걸 잉여 농산물을 갖다 파는 걸 1세대 생산 소비자 프로슈머라고 얘기하고 차츰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인건비도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주유소라든가 이 저기 쇼핑몰에서 카트 자기가 직접 끌어서 물건 담게 돼 만들고 주인이 옛날에는 다 주고 찾아줬는데 요즘은 주유소에서 셀프 주유하고 하면은 20원씩 50원씩 싸게 해주잖아요. 네. 이게 이제 2차 생산 소비자라고 내 노동력을 네. 제공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차, 3세대 프로슈머 생산 소비자들은 유통에 적극적으로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해가지고 일을 나누고 부도 나누는 겁니다. 소비자가 소비자를 만드는 일이 가장 쉬워요. 저는 아주 100%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소비자가 소비자 심리를 가장 잘 압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가전제품이 세계 수준에 올라가 있는 이유를 알아요. 소비자들이 좀 까다로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까다로운 모든 요건을 잘 맞추다 보니까 세계적인 그쵸.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예. 거예요. 그쵸. 소비자가 소비자를 잘 아는 일, 소비자가 소비자를 만들어 나가. 생산 소비자한테 동의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분을 줬더니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마중물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네. 마중물이 돼야 더 큰 매출을 가져와. 그러니까 회사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소비자가 꼭 큰 돈을 벌어서 많이 좋은 게 아니라 한 달에 단돈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만 생겨도 좋은 사람 얼마든지 많잖아요. 많죠. 예. 뭐 앞으로 저 틀림없이 우리 이제 4차 산업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투잡, 쓰리잡, 포잡 나온다고 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 AI한테 일자리를 많이 잃어. 지금 아마존의 물류센터에는 키바라는 그 저 인공지능 그 로봇 때문에 수만 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쵸, 그쵸, 예. 앞으로 기성 세대는 갑자기 바꾸기 어려워. 혹시 블록체인이라든가 네. 뭐 저 메타버스 이런 거 다 아세요? 네. 코딩 같은 거? 네. 우리는 몰라요. 앞으로 뭘 어떻게 대책 세워야 될지 몰라 우리 세대들은 그치. 그러면 단순직을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성장하는 세대들은 공부해가지고 전문직으로 갈 수도 있어요. AI가 못하는 일자리를 그쵸. 가질 수 있는데 기성 세대들은 AI가 다 대체해버리고 할 게 없어. 그래서 투잡 쓰리잡도 가져야 될 일이 많이 생기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 활성화되면 뭐 투잡 쓰리잡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애들한테 뭐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만 생긴다고 해도 연금보다 국민연금보다 낫잖아요. 작가님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제 성공을 하신 분이고 아마 주변에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하신 분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 딱 보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하는 사람들의 뭔가 공통점 이런 것도 있나요? 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네. 남다른 어떤 그 네. 의지, 불굴의 의지, 네. 또 타이밍, 네. 좋은 타이밍을 잡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에디슨도 천재들이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운동을 나가보면은 운칠 기삼, 내 능력이나 기술은 3이고 네. 운이 70% 따른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다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도 있어야 되고 네. 다소 또 그 타이밍적인 운이 좀 따라주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A라는 기업에 초기에 시작한 사람들은 지금 뭐 굉장히 큰 성공을 누리고 있는데 네. 파이를 큰 파이를 누리고 있다면 지금 시작하는 사람의 성공의 열매는 이제 그의 10분의 그쵸. 1밖에 안 돼. 예. 그래서 꼭 성공하고 싶으신 만약에 이제 부업으로 투잡으로 쓰리잡으로 하는 분들은 그렇게 신중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제품만 좋아도 할 수가 있어요. 네. 정말로 큰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회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력이라든가 이런 걸 잘 검토하고 타이밍까지 네.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 타이밍을 많이 잘 잡은 사람들이 크게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아직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에 지금 한 130여 개 업체가 네. 있고요. 네. 130여 개 업체가 올리는 매출액이 네. 연 5조 2,300억. 물론 이거는 2020년 발표 자료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돼 있었으니까 뭐 더 많이 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많다고 보여져요. 그 130여 개 회사 중에서 올리는 그 매출액 5조 2,300억 중에서 거의 40% 가까이는 두 개 회사가 올려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메이저, 완전 네. 메이저급 두 회사가 거의 40% 매출을 담당하는 거죠. 야. 그만큼 크게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회사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품력과 교육력으로 그렇게 이루었고 네. 한 회사는 마찬가지로 제품력과 어떤 그 마케팅의 위력 네. 이제 국내 업체는 미국계 회사보다 마케팅의 위력이 더 좋아요. 훨씬 더 스피드가 네. 있게끔 속도감 있는 마케팅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50년 60년 된 회사를 지금 국내 회사는 한 10년 만에 따라잡았을 거예요. 네. 우리 국내에서는 앞으로 메이저급 회사들이 얼마든지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제품력, 제품을 만드는 그 기술력 네. 이것이 세계적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 다만 이제 법적인 규제만 좀 이렇게 완화가 된다면 네. 국내 마케팅 회사들이 메이저급으로 많이 성장하고 세계 진출해가지고 경제 영토를 넓힐 수도 있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기대도 갖고 있긴 합니다. 법적인 부분이란 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률 용어 자체가 족쇄가 돼버려요. 좋은 것이 마냥 다단계라는 예. 그래서 이 법률 용어를 직접 판매법이라든가 네. 또는 뭐 네트워크 마케팅법이라든가 또는 특수 판매법이라든가 뭐 이렇게 바꿔주면 좋을 것 네. 같고 그다음에 보상 체계에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은 매출액의 35%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것도 하더라고요. 외국계 기업들은 50% 58%도 줘요. 그러면 국내 기업이 외국계 기업들하고 경쟁해서 이기기 어렵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램을 그렇게 적었는데 네. 국내에서 또 법률 용어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 또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그 범주 안에 후원 방문 판매도 들어와 있어요. 네. 거기도 이제 인맥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는 매출액의 70%도 풀어줄 수가 있어요. 대신에 보상을 해주는 그 대수 제한을 일대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데 기업들도 경쟁력을 갖추려 그러면은 가성비를 갖춰야 되고 또 네. 보상에 해줄 수 있는 그 마케팅 비용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런 분야는 기업들한테 맡겨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만 세계적으로 나가가지고 경쟁해서 이기고 아마 경제 영토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합법적인 그 다단계 네트워크 기업과 네. 이제 불법적인 네트워크 기업이 있는 거잖아요. 아, 예. 그럼 이제 합법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거기는 다 정상적인 거고 믿고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합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네네. 상법이 피라미드 상법으로 진행되는 회사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네. 과거에 우리가 초창기에 많은 고민을 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것일까 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일까 저는 이제 남다르게 고민을 많이 해봤던 부분이기도 한데 네. 하부 조직의 피를 담보로 하는 회사들은 법적이라고 할지라도 피라미드 상법이라고 합니다. 네. 하부 조직의 피를 담보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피라미드 삼각형이 있을 때 가장 마지막 들어온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 제품을 샀거나 투자한 돈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네. 그 돈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피라미드 상법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제품을 뭐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제품을 갖다가 많이 사서 매출을 올렸어요. 근데 그 매출에서 수당이 이제 나눠져가지고 지급이 됐어.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어. 그만 한 단계야. 네,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성공하면 다행인데 못했을 때는 쓰라린 가슴을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의 피자는 피멍 들게 하는 자. 피멍의 네. 피자. 피눈물 나게 하는 피눈물의 피자. 네, 네. 그래서 피라미드다. 이렇게 이제까지 얘기를 하는데 하부 조직의 출혈 이 사람들이 하는 돈, 제품을 산 돈이 수당으로 풀어주고 있다라면 물론 중간중간에 사는 사람도 있고 재구매가 많이 된다라면 관계없어요. 네. 근데 대부분이 최근에 가입한 사람들이 투자한 가입비 또는 배팅을 할 거라 이런 돈이 네. 풀어주고 있다면 네. 이거 피라미드 상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제가 그 건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꼭 사고 터진 다음에 사후 약방문으로 하지 말고 네네. 사전에 위험성 있는 회사들을 자료로 소명하라고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면 좋겠다 이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이러한 사재기로 또는 배팅으로 피해자 생기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네. 옴니트리션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네네. 옴니트리션. 이것은 네네.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미국은 50%를 제품을 구매했으면 50%를 판매했다는 소비자 명단을 제출해요. 그래서 사재기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좀 더 끌어올려가지고 70%를 소비자한테 팔았다는 것을 소명해라 이렇게 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서류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왜곡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면은 네. 피라미드 상법을 막을 수도 있겠지만 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매출액이 언제 많이 뜨는지 알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주로 마감날 많이 뜨면 사재기입니다. 시장날에 네. 마감날 마감이라는 게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네네네. 평상시에 사 쓰는 게 아니고 막 마감날 실적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배팅하는 매출이 급증합니다. 그런 회사들 가려내 가지고 소명해라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만한 지식이 있는지 또 인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역량이 따져볼리는 제 영역이 아닌 것 같고 더 이제 엄밀하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수당으로 풀어주는 돈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소명해라. 통이 돼서 정상적으로 유통 마진에서 네. 전략된 부분을 가지고 나눠주면 명
형벌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배팅한 돈을 가지고 나눠주면 이건 그렇죠. 안 되잖아요. 합법적인 모든 조건을 갖춘 회사도 그렇게 피라미드 상법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아, 그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이게 잘 관리되고 감독이 되면은 정말 좋은 마케팅 회사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뭐 잘 관리도 안 되고 감독도 안 되니까 이걸 악용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다단계라는 나쁜 이미지 생기고 이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는 생기죠. 네, 그쵸, 그쵸. 빛이 없으면 그림자는 아예 없는 네. 겁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더 짙어요. 근데 더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짙은 그림자도 빛을 막을 수는 없어요. 네. 그죠? 네.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왜곡된 시선이 아무리 강해도 이 좋은 장점이 앞으로 잘 사용돼서 펼쳐나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너무나 효율적인 마케팅이고 제가 책에서도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에도 다 유익하다고 네, 해놨죠. 네. 예. 네. 이제 그 맥락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활성화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선 그 유통 차원에서 본다면 유통업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분야예요. 왜냐 네. 그러면 대한민국 10대 재벌 안에서 2개 회사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유통업체가. 네, 네. 그럴 만큼 유통이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래들은 유통은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모든 소득을 다 회사가 챙기고 있는 거죠. 네, 네. 하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유통의 혁신을 이끌 수가 있어요. 네.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가능하니까.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도 제품 가격을 낮출 추세가 소비자들한테는 이익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통의 혁신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5조 2,300억이라는 매출액 중에서 1조 7,800억 정도가 수당으로 풀렸어요.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않고 제품이 유통이 됐다라면은 1조 8천억에 가까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유통회사에 들어갔죠. 그렇죠. 유통회사에 다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이 유통회사로 들어간 게 아니라 소비자들 또는 사업자들 주머니에 들어갔으니까 소득이 분배가 된 거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돼요. 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더 심해지고 양극화 해소는 국가 과제입니다. 그건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의 분배를 이루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 유통업체 배만 불리다가 이제는 소비자가 소비자와 같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활성화되어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작가님 인터뷰를 쭉 듣고서 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시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뭐 지금까지 계속 한 얘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인생 2막도 이제 그 계획하고 있는 이유가 네. 이제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이제 사회는 많이 변할 거라는 거죠. 네. 엄청 발전하고 또 모든 게 또 풍요로워지는 세상이고 네. 편리해진 세상인데 사실 그렇게 편리해진 세상도 돈 없으면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또 AI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은 일자리 위협을 이해할 거라는 거죠. 많은 분야에서 뭐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그 저기 아마존의 그 물류센터도 얘기했지만 지금 네. 그 IBM의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로봇도 네. 네. 의료 분야에서 네. 상당히 활약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중환자 수술 방법, 비유할 약, 사후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 과외 의사들이 뭐 4개과 8개과 막 복잡한 의사 수술은 그렇게 네. 과가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의논해서 수술 방법 이제 의논해서 하잖아요. 무슨 약을 쓸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왓슨은 2시간, 3시간 걸릴 일을 전문의들이 8명, 9명, 10명 모여가지고 2, 3시간 토론해가지고 결정 내릴 그 결론을 왓슨은 10초, 20초만 해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왓슨의 그 결정은 수천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였던 사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놓는 결론이기 네. 때문에 전문의들이 내놓는 그 치료 방법보다가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그쵸.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밀려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다고 의사 직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네. 앞으로 AI의 역할이 그만큼 이제 커진다라고 본다라면은 일자리 문제 또 우리가 앞으로 그 노후 문제 지금 이제 장수 시대 문이 열렸는데 평균 수명이 90살만 된다고 하더라도 60살이나 65세 인퇴해가지고 25년에서 30년을 또 뭔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길어진 노년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누가 일자리 시켜줍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하는데 네. 젊은층들이 일자리 뺏는다고 또 항변을 할 수도 있는 그쵸. 이 시점에 나이 든 사람들이 거기 또 기울을 그릇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캐나다 퀸즈 대학의 크리스틴 오버럴 교수가 평균 수명 120세 복인가 재앙인가 네. 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 교수는 네 가지를 해결하면은 복인데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결 못하면 불행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네 가지 중에 무전장수예요. 돈 없이 오래 사는 거 그거 불행하다. 사실 맞잖아요. 네. 지금 우리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한 발짝 나가기도 어려워요. 그쵸, 그쵸. 하루 살아갈 때 얼마 쓰는지 한번 뽑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루 살아내는데 돈 꽤나 많이 들어가요. 그쵸, 예. 뭐 잠자는 비용, 네. 뭐 먹고 뭐 마시고 차 타고 뭐 그죠? 네.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더라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고통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덜 고통스러워요.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적어도 한 초기에 시작한다면은 3년 안팎만 고생하면은 평생 기반 닦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다들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가난하게 사는 게 참 힘들어요. 러시아 속담이 그러잖아요. 전쟁터 나갈 때 하루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 두 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 세 번 기도하라고. 왜냐면은 결혼해서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불행하게 살면 길어 그 기간이. 그렇죠. 고통받는 시간이. 그러니까 세 번 기도하라 그랬어요. 가난하게 사는 것도 길어. 그죠. 세 번 기도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앞으로 장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뭔가 돈도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없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벌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유병장수를 들고 있어요. 사실 몸이 아프면은 세상 불행해요. 그쵸. 힘들어요. 네, 옛날에는 10년 병상에 효자 없다 그랬지만 네. 지금은 10년 병상 어림도 없습니다. 1년만 누워 있어서 예, 다들 그 저기 요양병원 네. 요양원 보내려 그럴 거예요. 그쵸. 몸 아프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독거장수 혼자서 그러니까 네. 주변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혼자 혼자서 오래 살게 된다라면 그것도 참 불행하다 이거죠. 근데 지금 뭐 핵가족화 되고 자녀들도 한 명 뭐 잘라야 두 명 낳는 이 시대에 자녀들이 같이 살아주는 것도 참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뭐 친구들이 만약에 떠나고 나면은 뭐 어디 가서 나이 든 노인네들이 끼기도 참 어렵잖아요. 근데 분명히 누군가와 같이 살아야 돼. 혼자 살면은 외롭고 심심하고 우울증 오고 또 무기력해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도 참 어려운 얘기고 여럿이 같이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동호인들끼리 같이 집을 지어서 사는 세상 이런 추세가 많이 만들어질 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무업 장수인데 네. 하는 일 없이 오래 사는 거.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일을 안 하면은 사람이 편안하고 좋잖아요. 근데 편안하면 오래 살까요? 좀 몸이 일에 좀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오래 살까요? 좀 움직여야 되지 않나요? 지나치지 않으면은 네. 일하는 게 오래 사는 거예요. 자전거를 제가 세워놔 보니까 그냥 이거 저기 자갈길을 뭐 이렇게 막 헐뜯기리던 자갈길이든 막 타고 다니면 타이어가 자극을 받아. 근데 가만히 세워놓으면은 더 온전할 것 같은데 세우는 거 사가버려. 근데 굴러다니는 이 타이어는 네. 오히려 막 여러 군데 막 부딪히면서 하는데도 네.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네. 사람 몸도 그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고 또 일이 있어야 내 존재 이유라든가 보람을 느끼면서 삶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일도 있어야 되는데 뭐 나이 먹어서 어디 젊은 사람들 일자리 어려운데 일할 수가 있겠나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만큼은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자기가 떠나기 전에는 노년이 다 보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업 할 수 있어. 무업이 아니야. 일할 수 있어. 네.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좋아하고 그룹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성공해 있잖아요. 네. 그 성공담 듣고 싶어서 몰려들어. 그쵸. 나이 먹었어도 할 수 있다고 롤 모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또 대체적으로 건강 기능식품들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데도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고 또 돈도 버니까 무전이 아니고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둬야 한두 개 정도는 누구나 해둬야 되지 않을까. 네. 또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일자리도 또는 고도 분배도 많이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겨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끝으로 구독자분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구독자들에게 저는 우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가 몸에 안 맞는 옷이다 또는 뭐 도깨비들처럼 이상하게 좀 보이기도 하고 또 사기꾼들이 뭔 집단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벌써 어느덧 대한민국 단계도 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이제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쵸. 확산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희가 볼 때는 과제가 올바른 회사들 정확하게 잘 운영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회사를 선택해야 될 몫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제가 독자들한테 바람이 뭐였나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기는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길잡이 같은 책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네. 그래서 사실 참 고민을 했어요. 네. 어떻게 고민을 했나 그러면 제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53세 결혼을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1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또 이제 갑자기 건강도 안 좋고 아 육아도 있고 하니까 좀 이제 일을 놓고 이제 쉬면서 네. 뭘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는데 사람 만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이 기침 때문에. 아 사람 안 만나고 만날 수 있는 일을 좀 해보자.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아 네트워크 마케팅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잡아주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도 알려주는 네. 지침서 같은 거 가이드북 같은 거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독자의 입맛에 맞는 책을 쓴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반사 대표님하고도 그 얘기했어요. 네. 제가 독자들 입맛에 맞는 동기부여 그러한 글들을 쓰는 것보다는 네.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잘못된 거 바로 잡고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참고서 같은 책 그랬더니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책을 읽게 되신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오해나 편견도 아마 사라질 수 있고요. 또 패러다임의 변화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자기 거로 만들 수 있는 저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함께 젊은 층 누군가 정말 큰 회사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진출하는 그런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 해가 지지 않는 그런 기업을 만든다면 제가 기꺼이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책을 썼고요. 또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혹시 네. 그런 꿈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은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